Good morning, Bitcoin.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0일 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12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월요일이 또다시 시작되는데요. 지금 현 시각 코인360 통해서 가격 확인해 보면서 또 한 주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시각 코인360 통해 본 암호화폐 시장 초록불로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보는 짙은 초록색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비트코인이 7%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7% 역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밖의 코인들도 오늘 짙은 녹색으로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빨간불도 좀 보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시장 분위기는 초록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 자세한 수치들 확인을 해보시면요. 오늘 시장가치 여전히 많이 내려온 1154억 달러에서 거래되고 있고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54.9%입니다. 다만 1위부터 10위까지 코인 중에서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내리는 종목 없고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봐도 네, 오늘은 상승세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오스가 오늘 18% 급등하고 있는 모습 연출되고 있고요. 또 대쉬 같은 경우도 15% 급등세, 네오도 10% 급등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가 보시죠. 내려가 보셔도 대부분의 코인들이 오늘 상승세 속에서 거래가 됩니다. 거래소의 거래량 확인해 보겠습니다. OKEX, 바이낸스, 후오비가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OKEX의 1위 자리를 내줬네요. 바이낸스나 OKEX, 후오비 모두 24시간 거래량은 소폭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의 순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9위에 머물면서 현재 24시간 거래량 4.91% 늘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 확인해 보시죠. 국내 시세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비롯해서 모두 오름세 보이고 있고 역시 비트코인 SV는 1,500원 떨어진 10만 8,900원 선에 거래가 되면서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코인들 분위기 오늘 굉장히 좋은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업비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 3%, 이오스가 9% 급등하고 있고 역시 비트코인 SV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름세 연출하고 있는 아침입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들 확인하면서 한 주를 또 시작해 보시죠. 먼저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약세장이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비트코이니스트의 분석입니다. 3,210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은 현재는 반등을 한 상태인데요. 비트코이니스트는 일단 SEC의 ETF 결정이 또 미뤄진 것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면서 벡트의 런칭까지도 1월 24일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가져올 불확실성 때문에 약세장이 지배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는 3,700달러를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선에서 강한 저항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RSI나 이동평균선 등을 분석해봐도 단기간의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약세장이 꺾이지 않는다면 3,000선을 하회해 2,545선, 1,40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면서 손실을 안 보는 것이 지금 상황에선 중요하고 신중한 투자자들은 내년 2, 3분기까지 기다리길 원하고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중국 BTCC의 CEO 바비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 그리고 지지선에 대한 투표를 실시했는데 다수의 투자자들이 2,500달러까지 하락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 라고 전했고요. 만일 2,000달러대까지 떨어진다면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면서 3,000달러와 2,500달러에서 각각 저가 매수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단서를 달았는데요. 2021년까지 33만 3천
3,000달러 갈 것이다. 비트코인이 그렇게 가격 상승할 수 있으니까 네, 좀 기다려라 라는 의미겠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의 단기간의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는 섣불리 상승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뉴스 BTC를 통해서 지난 한 주를 분석해 본 기사인데요. 짧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여전히 단연 중요했던 것은 SEC가 ETF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까지 미룬 것이 있겠고요. 모건크릭 디지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10년간 S&P500 지수를 암호화폐가 넘어설 것이다 하는데 100만 달러를 걸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런 약세장에도 불구하고 코인베이스가 4개의 알트코인을 상장했다는 것, 그리고 추가적인 상장을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도 밝혀졌고요. 여러 가지 소식이 활발하게 전해진 그런 지난주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왔네요. 아칸소 대학의 캐롤 코포스 교수가 규제 당국이 중복되면서 암호화폐 자산에 혼란을 낳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만 해도 SEC, CFTC, 그리고 FINSEN, 네, IRS 네 군데가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SEC는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보고 있고요. CFTC는 상품으로 보고 있고 IRS는 재산으로 본다는 건데 서로 다른 규제 기관에 의한 다양한 정의는 필연적으로 과도한 규제를 초래하고 참가자들에게는 비용과 시간을 쓰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스위스 가즈프롬은행이 암호화폐 회사인 메타코 핀테크 스타트업 아발로크와 제휴해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자산 관리 서비스에 나섭니다. 총 312억 달러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이 은행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이유는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 분류에 걸친 솔루션 구현을 위해서인데요. 스위스 가즈프롬뱅크는 스위스 금융당국이 통제하고 있긴 하지만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뱅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은행입니다. 최근 여러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은행 외에도 시그니처 뱅크,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죠. 그리고 브라질 최대 민간은행인 이타우 유니방코 등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가 해외에서 800억 달러어치를 송금받아서 올해 가장 많은 해외 송금 금액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동시에 결제 서비스에 쓰는 돈은 40억 달러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은데요. 현재 송금 방식의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바로 인도라고 뉴스 BTC는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의 입장이 전적으로 낙관적이기만 한 것은 아닌데요. 올해 인도중앙은행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와 관련된 회사와의 관계를 중단하라고 지시하는 등 성장을 오히려 방해하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도 사람들이 이미 비트코인을 지불금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루피들과 교환하고 있다고 뉴스 BTC는 보도했습니다. 자, 이더리움 관련 소식인데요. 다가오는 1월 중순에 708만 개의 블록을 하드포크할 계획을 이더리움 주요 개발자들이 밝힌 상황입니다. 새로운 하드포크 공개 지연은 지난 10월 로스텐 테스트넷에서 발생한 합의 문제 그리고 개발 이슈 때문에 발생을 했는데요. 콘스탄티노플 업그레이드 시간은 이더리움 블록 타임이 14.3초인 것과 약 23만 4천 개의 남은 블록수를 고려했을 때 내년 1월 14일경 활성화될 예정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시황과 주요 뉴스 간단하게 살펴보셨고요. 저희는 이번 한 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